평창. 이제 딱 1년.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17일 동안 펼쳐집니다. 아, 이게 얼마만입니까? 역시 네, 예, 반갑습니다. 한국 썰매의 개척자 강광배. 7년 전 그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감독이면서 선수였습니다. 선수들은 이제 뭐 저를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선수입니다.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하려고는 선수가 없어요. 이건 100분의 1초를 다투는 경기거든요. 그리고 1분 안에 1등에서 20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100분의 1초 차이로 금, 은, 동 색깔이 다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. 1998년 나가노, 2002년 솔트레이크와 2006년 토리노, 2010년 밴쿠버까지 한 번 나가기도 어렵다는 올림픽 무대를 그는 네 번이나 밟았고 썰매 세 종목 모두 올림픽에 출전한 세계 유일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강광배 교수의 이런 화려한 이력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겨울 스포츠의 역사가 투영돼 있습니다. 뭐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딱 그런 격인데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또 이거 우리가 꿈이 있었으니까 뭐. 가뜩이나 불모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겨울 스포츠 비인기 종목을 꾸려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.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은 2008년 솔트레이크 아메리카컵 대회에서 50만 원을 주고 빌려 탄 썰매로 동메달을 따며 밴쿠버 올림픽 출전의 꿈을 다졌습니다. 그리고 10년 뒤 강광배 교수는 썰매 경기가 치러질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 올라 두 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. 아시아의 두 번째 있는 슬라이딩 센터, 그 경기장에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것이 예전에 큰 꿈을 꿨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죠.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. 예. 예. 여기서 꼭 메달을 따야 되겠죠. 예. 이건 기적입니다. 원윤종 팀이 얼음 위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.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월드컵에서의 금메달. 봅슬레이 2인승의 원윤종, 서영우 선수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. 몇 년 전만 해도 이름조차 낯설었던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위입니다. 겨울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커진 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입니다. 하지만 여전히 저변은 좁고 선수층은 얇습니다.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상태로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좀 덜하지 않나.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관심을 좀 쏟아주십시오 라고 일방적으로 관심을 요구하던 시대는 저는 변했다고 보거든요. 국민들이 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쏟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. 평창 동계올림픽은 삼수 끝 간절한 바람 속에 유치됐습니다.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길지 아니면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유산으로 남길지 이제 1년.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.